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는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예언자의 대결이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엘리야의 위기, 엘리야의 위기, 위기에서의 절망,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엘리야가 그 아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그죠?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감옥에 구하고 또 이제 바알의 여자 450명과 그죠? 또 아세라의 여자 400명,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뜨거운 그죠?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하였습니다. 밑에 좀 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본성도 그렇고 정서, 감성에서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이 깊었고 또 항구한 기도 구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이제 19장 봅니다. 19장. 19절이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한 일, 또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 이걸 갖다가 이제벨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느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하느님을 체험했을 텐데 그죠? 아합에게는 신앙이 없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처가였죠. 그래서 이제벨한테 가서 그대로 이릅니다. 그죠? 안 이러면 두드려 맞기 때문에 이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하리라.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이제 이 독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제벨이 이제 누구를 죽여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은 뭐요? 아세라, 아니가 바알의 예언자 다 죽였잖아요.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아방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많은 바알의 예언자 450명 또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아놓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느냐? 절두번의 신앙 청산해라. 그렇게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또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그죠?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죠? 비가 오게 한 그죠?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갑자기 이제 태도 돌변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누가 두려워요? 이세벨이 두려워요. 이세벨이 자기를 난 네가 두렵다. 요한이 난 네가 두렵다 왔다 갔다 했다. 두려운 나머지
그녀 나오면 어떡해요?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자기 하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죠? 자기 하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누구를 피해? 예, 이제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살기 어린 독심으로 이제벨을 피해가지고.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달라져.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달라.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를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아름길 덕으로 강야로 나갔다. 그는 사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주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요. 계시록에서는 로뎀나무를, 우리 가들기에서는 본문을 사리다. 여러분, 강야에 사리나무, 사리 빗자루 알죠? 그 강야 사막에 피할 데도 없는데 여기까지 피했다.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오늘 내일 지금 죽으려고 있어. 18장 46절 잠깐 볼까요? 18장 46절에 보면 비가 내리게, 그죠? 큰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레엘로 가는데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레엘 거기까지 뛰어갔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더니 엘리야가 지금 한없이 고독과 절망 속에서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사실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연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감하게 하느님을 증거했던 또 바알의 예언자들 앞에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바알의 예언자를 다 죽였던 그 엘리야가 이제 고독과 허물을 느끼면서, 그죠? 죽기를 구하고 있다. 이 모습이 이제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그 다음 이게 올리고 아까 봤던 19장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느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 다음 순간부터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은사를 받고 난 뒤, 그죠? 하느님의 현장과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야베치 니드에도 나오지만은 부디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뭐죠? 또 뭐지? 내 계신께서 내 지경을 갖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역대기, 여러분, 역대기 한편 봐. 역대기 3권.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하고 쭉 올려봤어요. 10절, 14. 이 역대기가 위에는 아담으로도 조상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죠? 10절 요것만 야베치 기도가 나오고 또 11절부터 쭉, 그죠? 계속 또 조상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9장인가 하여튼 뭐 한두 번도 없이 나와요. 역대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족보 읽다가 그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면 이게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 성질 더러우니까. 네? 성경을 뜯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이런 기도가 나왔느냐? 역대기, 그죠? 그 족보 이야기 중에 유일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야베치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역대기 3권 4장 9절이죠, 그죠? 9절 10절이죠. 10절을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즉 이걸 하나님께서 뜯어주셨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오. 가톨릭은 영토, 개신교는 지경이로 제 영토를 넓혀주시오. 이런 기도를 바쳐요. 그 위에 보면은 구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절 앞에 오케이. 야베트는 어땠어?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서 나왔던 그 이름을 야베트다. 어. 왜 형제들 중에서 존경을 받았는가? 어머니가 하여튼 산모의 고통을 겪었는지, 애를, 낳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오 있잖아요. 산모와 이렇게 태아가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하여튼 힘겹게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야베스. 그래서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도 고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고통을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 자신이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도 해지고, 또, 이거 내 힘으로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겠구나. 또 고통을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 고통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게 되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게 돼.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 야베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빕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오. 복을 내리시고, 제 영토를 넓혀주세요. 개신교는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꽃뱅이 복을 달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너무 큰 하늘 앞에 청나라하게 할 수 없었어. 복을 하나로 부디 막간거야. 플리즈. 요 부디가 복이야. 복 하나를 감춰버려. 복에 복을 가리 꽃뱅이. 짧으면 꽃뱅이 가리. 그 너무 상스럽게 보니까 부디 저에게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토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영토를 넓혀준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정이든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성당 뭐 교회든 어떤 단체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인데 어떤 신학자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복이 천당의 하늘 창구에 29가지나 있는데 우리가 청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뭐 10회 89장 10절에 나오지만 인생은 기껏해 몇 년? 70년 걸리기 좋아야 80년 그나마 다 고생과 슬픔 분에 더듬이 지나와요. 그 안에서 일생에도 안 되는 인생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기로 된 그 29가지 복 중에 3개밖에 없고 나머지 26개는 사장제? 왜? 안 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영적으로도 복을 내리고 현세적으로 아주 복을 내려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둬요. 누가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 하면 임시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손만 대면 자빠지고 어쩌고저쩌고 마귀가 나와. 가만히 안 놔둔다. 호사다 마라.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니까. 그래서 잘 되면, 그죠? 잘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죠? 질투, 시기,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견제의 타켓이 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의 기도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께 천사들 통해서 성령이 도운 천사들 통해서 상달이 돼가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냉담한 자를 돌아오고 그죠? 어둠 마귀 들린 사람 들린 사람한테서 마귀들이 나 이렇게 막 영향을 끼치면 마귀들이 붙어요. 마귀들이 가면 안 놔둬. 막 제친 한 마리 두 마리 아니 분단이 막 붙는다.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데. 특별 관리 대상.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아가지고 막 부러워라 부르지
이 개똥이군. 인간적으로는, 예,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하느님이 또 사도 바울로 왔는데도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으로 다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교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루는데. 하느님이 겸손하게 자신의 하느님께 주신 소명을 다 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하느님 머리 위에 꼭대기 안 올라가도록 막 다루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사람들부터 핍박 받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있어요. 고통을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 주신 그 은사만 보고 우리가 꼭대기 보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많이 내놔야 되고 또 받은 만큼 그만큼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 지 고로 고만큼 살아야지 자꾸 쳐다보고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야벳의 기도가 왜 대단한 기도인가. 야벳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를 청하는데 세 번째 기도를 또 청하는 거예요. 뭐요?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리 당신께 복을 청하고 제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고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 함께 따라오셨어요. 예. 막 어떤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걸 막아주세요. 하느님 당신은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주시고 선행이 되어 장미꽃을 피우는 분이시니까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함께 있어서 고통을 받도록 해주시고 제 악을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붙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example은 아니지만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뭐 다니엘의 기도 뭐 많죠. 그죠? 또 아브라함의 기도 뭐 쭉 많은데 이 기도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야벳의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나도 또 다른 야벳의 기도를 쓴다면 내가 이런 복을 구체적인 복 아주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그런 복을 이렇게 나열하고 또 내가 영향력을 이렇게 끼쳤을 때 사람들 중에 누가 배가 아파하겠는가? 배가 아파 사천이 농사 배 아픈 인간들이 있거든. 누가 막 따라오겠는가? 누가 막 하겠는가? 이걸 쭉 이렇게 적어야 돼. 그 점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제가 근데 성당에서 이사 해설을 하면 초인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성체 분별 초인간이 분명히 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막 두드러 다닐 겁니다. 예컨대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신의 성길이 저와 함께 제 모습을 받지 않도록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기도가. 예.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한테도 돌아가면은 이렇게 축복이 입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 서간에 나오지만 스스로 써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된다. 다시 갑니다. 열왕기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 그 다음 순간을 우리가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들이 우리를 그 망가뜨리려고 그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 가면은 수지성심원에서 제가 그 묵시록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보좌 목자의 어린 양이신 살해를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무슨 뜻이에요? 어리다름에서 티가 없다 깨끗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 억울하게 고통을 당 어린 양이 천국의 등불인데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써 있는 어디를 보면서 지상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면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왕호를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천국에서 빛나는 십자가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삼일체가 계시면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옛날 그 교리책에 보면은 탁 옥자에 모자 앉아 계시는데 거기 보면은 서 계신다 이 말이야.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도 서 계시고 또 누구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 12는 뭐 앞에 거는 구약의 열두 지파. 뭐 뒤에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건 3, 7, 10, 12 뭐 이런 완전수인데 여기는 뭐, 뭐 많은 숫자 의미할 때도 있고 신약의 12사. 1000 이거는 뭐 많은 숫자.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이만큼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이 하늘의 성도들도 서 있는다. 서 있는다. 스테파노가, 첫 부제인 스테파노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시죠. 그죠? 이 고통에 동참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 다르다. 그죠? 제가 지금 서 있다. 예?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난 다리 아파 앉고 싶어. 열정을 드러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지금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다른 거. 제가 이런 강의를 딱 해가지고 찬양하는 노래까지 딱 하고 강의를 마치고 밤에 철야에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네 사탄이 그죠? 사탄이 그 뭐지 그 태양을 입은 여인 묵시록 12장이 그죠? 그 여인을, 여인과 그 아들, 예수님 입을 잡아먹으려고죠. 써 있었다. 보고지를 적어가지고 나한테 딱 주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신부님이 이런 강의 하셨는데 하면서 이거 다 보세요. 딱 하는 거야. 얼굴이 막 엉망진짜. 그러니까 호시탄탄 마귀도 노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마귀 도구 역할을 마귀 들린 사람도 강의하는데 앉아있는데 성경 세미나 때는 성경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듣다가 초칠 때 보면 팍 일어나고 팍 나가고 막 그러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갈벨산의 정상에서 승리를 노래하면서 그것을 외치던 엘리야가 이제 사리나무 아래에 그죠? 슬슬히 앉아서 어떻게 했어? 좀 내려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만큼 제가 할 만큼 다 했다. 충분히 다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나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어떤 인간이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느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 예. 바알과 아세라를 승리는, 그죠? 그 850명의 예언자 대결하면서 당당한 승리를 거둬준 그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손안에 붙들림을 받았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면 이 사리나무 아래 노래나무 아래가 그죠? 앉아서 죽고 싶다고 한탄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그 갈멜산 정상에서의 체험 또 이 사리나무 아래에서의 체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너무나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뜨겁든지 제일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웠어. 어쩌면 뜨겁고 차갑고 이해 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느님 끝까지 했는지 몰라.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갈멜산과 사리나무 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신자들의 그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이 사제생활하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막 냉담정에 해도하고 막 성경을 보게도 아니 누구는 매일 미사를 가서 성체를 향한답니다. 누구는 뭐 아프리카에 누구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누구는 또 기도를 뭐 이랬을 때 참 보람이 있을 때 죽어도 유안이 없어. 결코 제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또 누가 나한테 대고 막 뜨기라. 그죠? 또 갑자기 뭐 했던 일이 또 왕창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생기면 에라이 안해 때리쳐. 그죠? 이럴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갈멜산과 사리나무 밑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의 아까 그 스가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 감정이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두 가지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엘리야가 왜 실패했는가 이제 조금 살펴보죠. 엘리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첫째는 엘리야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해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이때 엘리야는 어디를 찾아야 돼요? 주님께, 그죠?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이제벨이 지금 제 코 밑에까지 턱 밑에 따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를 보살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본성으로 움직인다고. 그죠? 본성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본성을 뛰어넘어 초성으로 움직여야 돼요. 초성으로 움직이는 데는 말씀 앞에 가야 되고 성취 앞에 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고.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 된다고. 가서 도망만 갈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주님을 불러야 돼. 불러서 그 말씀을 드려요. 엘리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옮길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주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기다렸는데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시도할 때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항상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 움직였는데 이때는 자기가 움직였다. 그죠? 말씀 없이 움직였다. 이게 큰 실패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이제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포기했다. 뺑소니 쳤다. 우리도 지난 삶들을 이렇게 여정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려 할 때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개는 그중 원인 중에 뚜렷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어진 이 환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 뜻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죠. 내 길이 빛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실패하게 된, 위기에서 실패하게 된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가로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생활, 또 갈멜산에서 분주한 싸움, 그죠? 그런 걸 인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쳤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기력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이 뭡니까? 겟세마니 동산 가는 거는 가트세마니 가트세마니 가는 말은 기름 앞잡기를 뜻해. 기름 앞잡기. 그러니까 올리브 동산, 올리브 산 안에 겟세마니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나무 열매, 그죠? 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계 보탬했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의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인류 구원사면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죠? 얼마나 당신이,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죄를 제하고 똑같은 분이니까 너무나 괴로워. 아버지 할 수만 할 수만 되지 않을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도 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야. 이해받고 싶은데, 그때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묵빙수를 했다. 묵상을 빙자하는 숙명. 맞죠? 베드로, 야고보. 힘이지 않단 말이야. 세물에 찾아오세요. 세물에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오고 싶은데 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야, 몸하고 마음은, 그죠? 육체하고 이 정신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잘못될 수 있고, 몸이 잘못되면 정신도, 그죠? 그렇게 되는데 육체가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하느님께 물어볼 기력도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이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푹 잘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디비지 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피곤하고 있는데 무조건 자요, 자! 자고 나면 좀 달라진다고, 세상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가 막 물폭탄을 줄 때 자! 자고 나면 일 조금 거칠 수도 있어. 또 내리면 또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배를 보면은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럼 막 떠내려가고 죽고, 그럼 못 보게. 꼭대기 창문. 주님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해서, 그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게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육체적인 피곤이 겹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도 파괴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보다 덜해요. 워커홀.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에 갔더니 지금 동장신문에 이제 박사기자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더라? 방콕. 방에 콕 쳐박혀. 방글라데시 방에서 굴러다녀. 네? 무슨 신조어가 생겼냐? 방학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휴가를 못 가는 거. 그리고 무슨 단 방학이 뭐요? 버케이션. 버케이션인데 돈이 없어. 스테이 플러스 버케이션. 스테이는 뭐요? 머무는.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방학인데도 못 돌아다녀. 그래서 이게 합친 말이 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이 신조어가 생겨지지. 영어 사진에 올라가서. 네? 이게 방콕이지 뭐. 스테이케이션 방콕이지. 쉬는데도 갈 수도 없는 스테이케이션. 실제로 미국 사진에 들어가 있대. 여러분, 쉬는 게 중요해요. 뭐 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카페 운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새벽 이렇게 되고 막 시간 넘으면 뭐 안 들어가. 맨날 들고 있어서 공부도 있잖아요.
안 돌아가는데 그 머리 잡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자. 자고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싹 해야지, 그죠? 뭐 오래 잡고 있다고 성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는 나무도 큽니다, 그죠? 한국은 산도 아기자기하고 나무도 작고 있는데 미국은 다 큽니다. 그러니까 벼락도 크고 번개도 크고 토네이도 크고 사고도 크고 폭풍도 크고. 그래서 이 산림 속에서 큰 이 나무들을 이제 벌목을 하는 거예요. 벌목을 합니다. 벌목할 때 어떤 8시간 동안 벌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1시간 하고 10분씩 이렇게 하고 계속 내리 8시간 일하는 사람, 워크홀릭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죠? 50분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사람. 누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쉰 사람이. 왜요? 쉬어가지고 체력도 회복했지만 이 10분 쉬는 시간에 도끼나를 가는 거예요. 도끼나를. 근데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쉬어야 된다면, 그죠? 우리가 이 그림도 있잖아요. 한 폭의 이런 그림도, 이 그림이 이게 올리브 산인가? 사리나무. 찾았구만. 사리나무지. 이제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해 줍니다. 이런 그림도 다 채색된 부분만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사리나무랑 이 황량한 광야가 살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자꾸 색칠을 하려고 그래. 색칠하는구만. 저게 그만 놔두는 것도 좋아요. 놔두니까 이게 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공동체에서 좋은 거. 정말 뭐지? Stay! Stop! 움직이지 마. 우리 움직이. 첫 번째 뭐요?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너무 피곤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고독의 처리에 실패했다.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무대에서 행동을 해왔고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예언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엘리야에게, 그죠? 집중이 된 가운데 하느님의 능력을 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끝났어요. 게임이죠? 끝났어요. 막은 내렸습니다. 그게 승리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예언자 자기 혼자죠? 혼자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쓸쓸해졌습니다. 갈채 이후에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죠. 상을 받은 뒤에 오늘 허무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부님들이 미사 다 끝나요. 그 글쎄 미사가 스탠레스가 스트레스. 어떤 신부님은 1시간 딱 미사 중에 강론 딱 20분. 이 20분 강론을 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딱 승단에서 나오자마자 담배 피워. 이 스트레스야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몇백이 왔다가 싹 밀려나오는 게 혼자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다 버리고 주님의 단을 헐고 또 칼로 주님의 예언자를 다 죽여가지고 주님의 하느님의 예언자로 온 제 하나 온 저만 남았다 이런 말을 자꾸 쓰네. 엘리야가 자꾸 쓰네. 그런데 내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 어떻게 죽여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독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한테 해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목을 하시던 선교사가 그 남아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당시 뭐죠? 그 자니 캐시 뭐지? 컨트리 뮤직의 대가들 이제 그 사람이 일주일 유럽 투어를 마치고 같은 배를 타고 시부리마고 이제 배 안에서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하다가 딱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시부리마는 수십 년 뭐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자니 캐시는 뭐요? 원익 일주일 유럽 투어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 자니 캐시한테는 뭐요? 오빠 무대가 나타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가 근데 이 시부리만 되는 낡은 수단 있고 그 다트린 가방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파리 새끼 한 마리 한 거야. 시부리 이제 슬슬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은 자니 캐시도 그죠? 인기는 물거품 같은 거죠? 이슬 같은 플리피 이슬 같은 잠깐 그 뒤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디라슨 같은 가수가 팍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찾아주니까 어떻게 인기를 먹고 살았는데 인기가 뚝 떨어지는 어떻게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사람 따라 움직였는데 착각 속에 공상 속에 살았는데 망상 속에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자니 캐시가 수소문고 때 배 안에서 만났던 아프리카 오지 사모하고 돌아오신 부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해요. 카운슬링을 한다. 그때 신부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수십 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 살다가 돌아왔을 때 나는 파리 새끼 한 마리 달라들지 않았고 그런데 이 일주일 유럽 투어하고 이 자니 캐시 수많은 팬들이 와서 안녕하는 거 우리를 보고 때 내가 주님한테 넋두리를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넋두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는 뭐 파리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씁니다. Hey, my son. You haven't... 이 맞나? Have not. 맞아? Haven't arrived home yet. 뭐요? 넌 아직도? 내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천국에 아직 오라. 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고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니까 천당에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참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You have the right to home yet 이게 자니 캐시 마지막 남은 생의 좌우명인 거야. 그죠? 이 말씀을 착 해가지고 씹고 씹고 곱씹고 그래가지고 잘 죽었다. 잘 뒤졌다. 여러분 인기가 그래. 그죠? 예수님도 마르코 3장 9절 마르코 3장 마르코 3장 9절 오 금방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발전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 근처에서도 띠도시 내가 대단한 사람에도 많이 몰려왔을 때 별 무리 없으니까 입밖이야. 그죠? 구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다시 거룩한 집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걸 손을 내려고 밀려들 손을 막 대는 옷 만지고 하이라는 여자가 그죠?
12일 동안 하이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 만드세요? 어쩌라! 털 잡아당기! 옷을 입고 잡아당기!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대냐고 제자들 아 예수님이 돈대기 시작인데 막 같이 데이터 홈트리는 거지 막 그랬다고 그런 경우 예수님이 찾은 것은 믿음으로 내 옷에 손댄 여자 저 믿음으로 막 이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중요한 거죠 당시에 사실 그렇게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대단했다면 이 가퍼나움에 있는 이 그죠 이 갈릴레 호수, 게네사레 호수, 티베리아 호수 여기 바다죠 바다 바다인데 이쪽에서 종교를 해가지고 대단해 우리는 정기에서 성공하면 여기에서 퍼지고 않습니다 안주해버리죠 이런 거 돈도 많이 생기니까 제가 전번에 브라질에 가가지고 관절 고생했던 자매 할머니가 이렇게 언서가 좋아진 거예요 피정 때 좋아진 게 아니고 피정 안 하고 끝나고 은혜 막 돼서 좋아져가 그 다음에 호텔로 막 찾아가 돈 들고 5천불 들고 막 찾아 그랬더니 이 LA 토마스 형제 이따 주님 형제 브라질 출신이지 지금 나이 60 넘었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막 보면 시부리 우리 가지 마시다 이거 깔고 앉아 시부리가 내 대신 차려도 돼 내가 차려도 돼 이렇게 다 갑시다 이렇게 사람은 안주하려고 한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어떻게 해요? 그룹에 앉아 이 인기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으려면 한 층의 그룹비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항상 묵상해야 돼요 떠나야 돼 여기서 어디로? 딴 데로 다른 곳으로 왜 떠나야 됩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기 예. 대화가 뭐예요? 이 정교 예수님의 사업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러나 주님 사업에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인 건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글로리아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예, 돌려드리고 그 다음 일을 또 상의하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쪽으로 떠나야 됩니까? 새로운 공동체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나는 뭐가 세속적으로 뭔가 잘 된다 했을 때 항상 그것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거기에 있더라도 마음은 이미 그죠? 사람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 따라 움직이면 항상 실패. 사울은 다윗 따라 움직였잖아요. 이거요. 다윗 따라 움직여.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죠? 자기를, 이제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로 두 번 죽일 뻔 했다. 죽임을 다음에 했다고,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죽일 수 있는데 한 번은 똥간에서 똥을 누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똥 누고 있어도 못 쓰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 어째 잘라버리죠. 잘라버리죠. 그죠?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화장실에서 문을 꼭 닫고 조심해. 그러니까 콱 놀고가지고 있네. 예, 우리를 내려앉히지도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집이 자다가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또 자다가 그죠? 물병하고 뭐 장하고 들고 두 번 당할 그죠? 두 번. 사울은 다윗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따라 움직이죠. 다윗은 오히려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기름 부음 그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든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는 거죠. 사울은 인간성으로 죽이고 쉽지만 하느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 누구 따라 움직였어요? 하느님 따라 하느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그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하냐면 하느님 따라 움직여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기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박사로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느님 생각 사람들이 나를 막 대단한 완전 아이가 제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그죠?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거기에서 집착해서 벗어나야 돼 이걸 영성신학에서 탈착 훈련이에요 탈착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차, 그죠? 항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롱런할 수 있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글로리아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그 글로리아를, 영광을 인간이 자기가 다 귀속하고 자기가 다 빼서 먹어버리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병자한테 촛대를 옮겨버린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 끝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지.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 있어요. 달려있단 말이야. 하늘에서 계속 밀어주면 그 사람 성공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닫아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독하시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항상 당신의 고독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하셨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제벨인가 다시 돌아 자기 목숨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합의 부인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상황만이 자신에게 크게 부각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본 그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 손길, 예, 강력한 역사심을 순식간에 다 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위대한 능력으로 엘리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느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변에 주어진 환경만을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요만한 부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 몹시 괴로워 가로했고 또 자신이 안고 있는 고독의 처리에 실패했고 하느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환경만을 바라보고 실패했던 이 엘리야를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봐주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짧게 묵상을 합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엘리야가 피곤하니까 쉬게 하죠. 좀 쉬라. 쉬라. 아까 뭘 해야 돼요? 비비지? 자요. 1번. 살이나 먹고 먹고 막 자는 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여기 어제 네포에서 한의사 분한테 침 맞았어요. 하루 일찍 와서 침 맞았어요. 침 맞고 회복하는. 그 다음에 그 전날 일찍 와서 새벽 비행기 타고 마태오 성당 회장님 집에 갔더니 저번에 미사를 같이 드리고 교우들이 있는데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내가 안수를 주거든요. 떠나기 전에 안수를 미사 드리고 안수 주는데 회장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부인이 제발 코 좀 망골게 제발 신분이 반만 안 골게. 그래서 코 잡고 반만 코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반만 된 거예요. 반만. 요번에 갔더니 반만. 그때 다들 해달라고 부탁해서 했는데 반만 부탁해. 반밖에 안 됐고. 이게 반이 어디냐고. 쉬어야 돼. 예?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쉬면서 아까 여러분 도끼 날을 갈듯이 그죠?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을 시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있다. 그는 먹고 마신 데 다시 집이 젖었다. 계속 잠. 그죠? 자야 됩니다. 먹고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것까지 돌봐주시듯 쉽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 육신은 영양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따뜻한 거로 달가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시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떻게 뭐 깨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쭉 이렇게 문맥을 따라 흘러가는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레스킹을 통해서 치유되듯이 그죠? 성령의 도우신 천사께서 이렇게 어루만져주 상처받은 마음 그죠? 지친 마음 육신까지 그죠?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느님께서 성령의 도우의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피곤하고 지친 영과 육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네. 하느님의 이런 어루만지심은 오늘도 계속되겠지만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아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 믿어요? 네? 믿어요? 네. 천사 어떤 분이 그 공산 그 동그라판 그죠? 공산 국가 그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공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를 철저히 박해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검색이 어떻게 해요? 그죠? 매우 심했는데 이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검열 대열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서 있었어요. 검색원이 이것저것 묶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통과시키는데 이제 검색당할 이 시점이 그죠? 차례가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그들이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녀가 그 여자가 어떤 자매가 성교사자 기도하고 있는 동안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자기 뒤에 새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끝에 서게 됐습니다. 드디어 검색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또 할 난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검색원이 다가와서 할머니 너무 힘드시겠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들여다 드리지요. 그 가방을 갖다 검색을 듣고 직접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 천사가 천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검색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역사할 수 있다.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호렙산의 의미는 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이유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미디안 강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그죠? 불타는 가시로 불러주셔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붙이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이 통교가, 친교가 이루어졌던 이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도, 우리 호렙산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었던 모든 괴롭고 아팠던 심정을 또 상처받은 마음을 깨끗이 주님께 내보이고 치유받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실패한 엘리야 또 하나의 엘리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추려줍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겠는가? 그죠? 그동안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을 거고 어디에서 잘못됐고 그죠? 이런 건 다 정리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어떤 의미에서 피정이죠. 그죠?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하느님의 음성이 이제 막 들려옵니다. 그죠? 지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죠? 바람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이때까지는 엘리야는 막 불로 역사하는 하느님 그죠? 가물고 막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막 사건으로 막 살아있다는 걸 막 보여주는 그런 하느님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느님을 엘리야가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그런 것들 미세한 들리는 말하는 소리고 엘리야 마음속에 속삭이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그것이 쭉 올려보세요. 쭉 정리를 좀 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10박 11일 이태리 이제 성지순례를 수배하고 분도성이 3년 동안 은수했던 거 또 그 오상의 비오시문이 그죠? 1918년에서 68년까지 50년 동안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예수님의 다섯 가지 상처가 박혀서 하루에 어떻게 한 큰만큼의 피를 흘리고 대나무에 큰 대못을 박아가 이렇게 털었을 때 고통을 겪었던 그 오상의 비오시문 성지 시신 오셨던 거 또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시 성지 또 그 십자가에서 남해안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왔던 거 글라라 성녀가 수도원 생활했던 거 또 라베르나 오상 받았던 거 다 뽑아왔습니다. 맞는데 딱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상 받은 그 비오신부님이 1918년 68년 50년 동안 그죠? 50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비오신부님은 새벽형 인간이었고 미사 준비하는 것도 적어도 30분 한 2시간을 준비를 해가 미사가 얻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짜리 미사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상의 비오신부님 인격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이 시대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고통을 바치신 것이죠. 그러나 오상의 비오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피한 물 한 번 쏟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지. 이걸 보고서 나에게로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상의 비오신부님도 죽기 전에 5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졌어요? 오상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구멍이 푹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는데 이게 피가 돌아가고 뭐 모든 게 다 돌아가고 기적이지. 이게 하얀 어린애 살결처럼 해가지고 메꿔지면서 없어졌다. 그리고 난 뒤에 68년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40년 뒤에 몇 년이죠? 2008년도에 오상의 묘신 시신을 팠어요. 팠는데 거의 부패되죠. 몇 군데만 부패되죠. 그대로 4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요. 여러분 성녀 세실리아 알죠? 초대교회의 음악의 수호자 세실리아 성녀는 초기 교회 300년 전에 초기 교회 그 순교하신 가다공부에 순교하셨는데 천몇 병에다 시신이 안 쓰고 로마에 그때 봤을 때도 세실리아 성당이 그렇게 돼 있는 근데 그걸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시 간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새 성당에 이제 지하 성당에 모셔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하면서 이 벽이에요. 이건 제단이고 이게 벽이면 손을 넣어가지고 간에다가 손 잡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의 중재와 정부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위격이 그 간 안에서 간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마르티노 성인 같은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 성인전이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주일을 그 오상에 비우신 분이 성지 로돈데에서 보낼 수 있었는데 오상에 비우신 분이 오상받은 것이 그죠? 옛날 구성당이 2층 성가대에 십자가가 있거든. 십자가 있는데 성가대에 앉아가 오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오상을 받은 거예요. 받았던 거기 미사 드렸던 거, 또 미사가 끝나고 나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기도했던 거, 뭐 하여튼 뭐 비오신부님 그 쓰시던 서재, 예, 방, 그죠? 방,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편지를 저기서 니까지, 그죠? 1년치만 이렇게 모아놨. 비오신부님 이 편지 다 읽었어요? No! 비오신부님은 하루에 묵주기도를 예, 그때 빛의 신비가 15단씩 35번. 400단 이상 받았다. 예? 어떤 자를 120단 이상. 이게 많이 받죠. 기도를 많이 받쳤고, 고통을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나님의 전지에 참여하는 은혜를 줬다. 그죠? 옴니시엔시아. 옴니사이언스. 예? 전지가 뭐요? 우리 끝이 아니라 속을 보고,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예지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천당 어느 자리 갈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오상에 비우신 분이한테 고백성서를 보러 오면, 이 사람 죄가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유를 안 막으니까, 제대로 고백하면, 사죄금을 해주지만, 고백을 안 하면, 다시 쫓겨나서 한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많은 편지들을 당신이 읽었느냐? 안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그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느님. 그런 전지의 파티시페이션이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당신 방도 아니고 돌아가신 방도 아니고 서재도 아니고 당신 입었던 제9이던 그 박물관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데는 싫은 거예요. 새 성전에 성체, 감실, 그죠? 성체, 모습, 거기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전에 새 성당에 갔더니 이태리 안에 신부님하고 교우들이 와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거기에 탁 앉아서 기도를 오랜만에 성체 조별을 한 시간 감실하고 사는데 이태리 아줌마하고 딸내미 와가지고 너메 꼬르부스티 비오 비오 신부님 쉬시면 돼. 당신이 대리사는 당신이 아니지도 아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당에 쏟도 지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하도 거리고 신부님 미사 드리고 있거든. 그 어디 있어요? 시신이. 이 제대 뒤편 벽에 있다고, 벽 안에. 그러니까 미사 드리고 뭐 모르고 다시 와가지고 오만상 울상이 돼가지고 논두로 봤도 못했다. 막 그래. 그래가지고 있다고 따라오라 그래. 내가 가지고 그 예수님 이 사진이 여기 벽에 걸려있잖아. 그 뒤에 있다고 뒤에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 미사 드리면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던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이라 할까 깨우침이 오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오느냐. 오상에 비우신 분이 예?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의 정부를 중재를 청하고 싶고 그죠? 그분을 기도로 말미암아 그죠? 성덕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좀 치유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지 않게 그 말 맞다. 하지만 내 아들 오상에 비우신 분과 그렇게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자 했던 삶으로 말씀으로 미사성제로 이게 뭐냐? 나다. 이 새 성전의 주인은 나다. 오상에 비우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 성당이 뭐요? 성체가 모시는 집, 그죠? 성당이거든. 그러면 이 성당에 먼저 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오상에 비우신 분이 찾아가야 돼. 여기는 어쩌다가 한두 명 하나도 안 알아. 아니 뭐 오상에 신신 분들하고 한국 여자가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웃었단 말이야. 웃지? 못 잡아봤다. 그걸 쳐다봤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아들아, 이내 아들 오상의 미우신 분이니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뭔데? 그, 나와,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영혼을 치열하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나한테로 빨리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이 감실 안에 성취 안에 너희들의 냉담과 무관심과 배은망 등으로 외롭게 혼자 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너만이라도 주님이 신본주의를 좀 가르쳐주려. 성인이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켰는데 태양을 바라보지 왜 손가락을 바라보느냐? 그런 깨우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죠?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세요. 정말 엘리야 예언자는 믿음도 대단했죠. 대단했지만 막 불로 역사하고 막 대단해. 앞에서 보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안 오고 가물고 그죠? 또 기도를 해가 비가 오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어떻게 호렙산에서 올려보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 갔어? 스탑. 그 어디 나오노? 여발 모르겠어.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19장 보세요.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이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밝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 다음에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죠? 엘리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 또 조금 올려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저는 시작. 저는 주 만물의 하느님을 위한 열정을 다해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혼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쓰려 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소명 주죠. 그 다음에 누구요? 엘리사에게 너를 이을 예언자로. 그래서 이제 18절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죠. 7절도. 네 그렇게 바알 예언자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는 네 같은 걸 7천명을 만들지. 그 7이라는 수는 대단한 수가 되냐? 그런 건데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고민하고 해야 되니. 그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이 그 뭐죠? 구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히라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히라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로마가 유럽을 이렇게 라틴 교회를 지배하면서 라틴어가 요새 영어처럼 됐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히라브를 라틴 말로 번역한 성인이 누구요? 예로니모스. 네? 예로니모.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한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러나 보세요. 가톨릭 교회가 1962년에서 1964년, 65년 이게 제2차 바티칸 보고 그 전까지 뭐로 했어요? 라틴 말로 미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개혁 전에 1962년 이전에 전례 개혁이 있기 전에 한국에서도 그죠? 미사 장례하러 가면 뭐를 들어? 라틴어 기억나요? 연세가 그렇지 않다. 우리 형님들 이리 보고 형님 뭐 아주 라틴만 하거든. 복사 서면서 신부님 곁에서 뭐 도미니스 보비스 꿈과 뭐 에쿠스 뭐지? 에쿰 뭐라 그래? 에쿰 사체르도스 뭐 이렇게 한 또한 사제와 함께 뭐 이렇게 지금도 라틴말을 기억하는데 할머니들이 미사 참례했다가 라틴말 모르니까 뭐 했어요? 묵직이 됐다고. 미사하고 기도는 다르잖아요. 묵직이도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 개신교를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한 성직자들의 독점물입니다. 그냥 평신들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프랑스 성인한테 참 프랑스도 오상받아서 좀 안 돼 있지만 프랑스 성인도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자연하고 태양, 현님, 달, 눈이 뭐 이런 거 동물하고 저 있잖아요. 동물 프랑스 성인인데 동물하고 대화하고 에? 저 안에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성을 찾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분은 겸손해서 그랬지만 성경을 공부를 안 했다. 그리고 성경이 성직자들이 독점물이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사 중심의 가톨릭 교회로 간다 하더라도 성체 안에 있는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성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 밤나 대화가 오늘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끝나지.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 하느님의 속성, 마음,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나하고 비슷한 거 다 찾아내면 감시라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부를 때 벌써 다르잖아. 엘리야가 저렇게 일하다가 이제벨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죽을까 막 우울증에 빠져있듯이 저도 마누라한테 쫓겨다가 지금 똑같은 신세가 됐어. 주님 이러고 불렀을 때 주님이 야가 지금 성경에 어디를 지금 더듬으면서 어떤 나를 원하고 있는지 대화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성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 자연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죠? 사람이 육격 안에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인쇄계획이 있구나 그냥 각 영어로 독으로 그죠?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보급되는 바람에 우리도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은 밤낮이 부님들 3년 내내 ABC 해가지고 다 깜놓네요. 그러나 구약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 구약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이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했고 구약에서 예표되고 암시하고 약속되고 신약에서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되고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시편 중간에 있는 시편 150장을 읽으려면 알아들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알 때 시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매일 성물도를 그죠? 시편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대세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는 아니고 절대로는 안 붙이고 신약 가지고는 강론을 안 하려고 그래. 될수 있으면 구약을 강론.